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그루시가 유연화 법안 추진체부터 지시. 일단 속보가 안 떴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걸 듣고 있나? 다 했는데. 이거 박수 쳐야 됩니까? 네. 박수 칠 일이 아니죠. 네, 이제 그건, 네. 또 지켜봐야겠죠. 네. 근데 그럼 누가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걸 재검토만 하고 싶어요. 정부에서 안을 냈는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 다행이네. 네. 연예인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시죠, 잠깐만. 예. 아니, 대통령께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노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미국에서 갤럽이 미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는데 노조가 강화돼야 된다는 게 71%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노조 경영을 해왔던 아마존에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그 노조 지부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불러서 치하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조 강화 뭐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부는 좀 그렇게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노조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우리 노동자들 중에 수많은 분들이 간접고용 형태가 되면서 제대로 된 협상도 못해보고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노조법 2.3조라는 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노동시간을 지금 정부에서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그 소독과 방역을 담당하는 용역업체의 직원이 금감원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어서 그런지 기자들이 그 금감원의 근로 그 상황을 한번 기사화했는데요. 금감원은 주 43시간 일한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더 일을 많이 할 테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워라밸 인상을 지내면서 그게 맞는 방향이죠. 그걸 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근로자, 노동자분들에게는 굉장히 긴 노동시간을 지금 강행하려고 했었던 것,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좀 문제 지적을 좀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